찾아올까 하다가 아 이거 너무 빽빽해서 파츠가 안 있어요. 그래서 건배가 안 되는 거. 5, 8, 9. 예. 이거 하나 하는데 한 시간 걸린다. 한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오래 걸려. 그게 뭐 걸린 적 처음엔 그렇죠. 예. 뭐 이건 아니고 옛날 자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넘버 8 카테고리 이슈 사회적인 어떤 공통적으로 얘기할 거죠. 타이틀 문산토 in 1982 문산토 the world's largest seed company succeeded in modifying a plant cell genetically for the first time in world history. 이 정도 키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만큼에서 여기서 조사에 어려운 건 뭐냐? 일단 succeed in 예문 뭐가 있던가요? succeed in. It's not easy to succeed in storage. It's not easy to succeed. succeed in sports. 뭔 뜻이에요? 오케이 okay. 그래서 김연아나 박찬호나 아무리 사는 선택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succeed in 하면 뭔 뜻이에요? 뭐뭐에서 성공하다. 또 다른 예문은 뭐가 있던가요? 왜 하나 찾아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Did you succeed in the business? 너 그 사업에서 성공했니? 됐습니까? succeed in을 익히면 됩니다. 어디 어디에 성공하다 할 때 succeed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니까 in이 필요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succeed in 어떤 것, 어떤 것을 성공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modifying. modifying은 일단 동명사입니까? 현재분사입니까? modifying은? 당연히 동동사죠. modifying 하는 것에 성공했다니까 in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동사겠고요. 그 다음에 예문은 뭐가 있던가요? 예문은 modifying the size of the server log file. modifying the size of log file. log file. log file. 아, modifying the size of log file. 뭔 뜻이야? server log file. 해커들이 잘하는 짓이죠. 서버에 있는 로그 파일의 크기를 막 수정해서 자기들 침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동의어는 뭐가 있던가요? 체인지. 그렇죠. 체인지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옛날 뭐 중2일 때는 체인지 썼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modify 같은 단어들이 쓰인다 이겁니다. 동의어는 체인지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or the first time, 뭐 뜻이야? For the first time. 예문. First time, 처음으로. 예문? 예문은 We met for the first time 5 years ago. 그렇죠. We met for the first time 5 years ago. 하면 되겠죠. We met for the first time 5 years ago. 우리 5년 전에 처음 만났었어. 이런 뜻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t first는 뭐 뜻이에요? 처음에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문 뭐가 있을까요? I was very interested in studying. 알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학습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뭐가 좋을까? I used to be very interested in studying. 안 되겠죠. 됐습니까? 뭐 본인 얘기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찾아온 거에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ontain. contain은 동의어 뭐가 있나요? The plant cell contains many 어쩌고저쩌고 qualities like fast growing. 뭐가 있는 거야?
못 찾아왔다. 아, 이 쉬운 걸. 그쵸? 이런 거 있죠? 네, 여기 has로 넣으면 되겠죠. The plant cell has man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외에도 include, 포함하다. 이런 동의어가 있겠죠? 됐습니까? 통을 영어로 뭐라 하는 거야, 통? 통을 영어로 뭐라는지 몰라요? 됐습니까? 컨테이너, 용기, 통,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예문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되겠죠. 됐습니까? 우유는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May contains various nutrients. 되겠죠. 됐습니까? Milk has various nutrients. Many nutrients. 이런 거 되겠죠. 지내도 지내겠다. 지어내도 지어내겠어. 그다음 계속해서 desirable. desirable은 뭔 뜻이에요? desirable. 네? 바랄 만한, 소망할 만한, 디자이어 할 만한. 그래서 desirable 명사형은 뭐든가요? desirability. 이거 맞아요? 여기 I 있지 않나? 그럼 뭔 뜻이에요? desirability. 바램. 됐습니까? 동사형은 뭐든가요? 디자이어. 뭔 뜻이에요? 바라다, 소망하다, 몹시 원하다. 됐습니까? 디자이어는 앞으로 많이 등장할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디자이어. 뭐 일본에 무슨 화웨이라든가 어디서 뭐 만든 폰 이름이 디자이어죠. 갖고 싶어 할걸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desirable, desirability. desire 같은 어휘 확장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quality에서 궁금한 거. quality 예문. I said only the best quality. I 뭐? I sell I said only the best quality. only the best quality quality products. 저는 최고 품질의 상품만 판매합니다. I sell only the best quality products. 좋네요. 그 다음에 quantity 예문은 뭐가 있을까요? Quantity 뭐? 무슨? Huge. Huge quantity oil has leaked. 오케이, 뭔 뜻이에요? 거대한 양의 오일이 사망. 그렇죠.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Huge quantity of oil has leaked. 좋은 예문이네요. Huge quantity of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Best quality, huge quantity. 그다음에 resistance의 뜻은 뭐예요? Resistance. 저항이죠. 저항. 저항력, resistance. 예문은 뭐가 있던가요? 'We should exercise to get resistance to diseases.'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뭔 뜻인데? 왜? 됐습니까? To get resistance to diseases. Resistance to diseases라는 표현 알아두면 resistance를 쉽게 이해하겠죠. 질병에 대한 저항력, resistance to diseases. 오케이, 그 다음에 resistance의 동사형은 뭐든가요? resist의 뜻은 뭐예요?
저항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레지스탕스 이런 말 프랑스에서 오거든. 저항군을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반대말은 뭐예요? 음? 임? 임포팅이라고? 임포팅이 아니오라고? 서플라이어가 뭔 뜻인데 서플라이어? 서플라이가 공급이겠지. 서플라이. 서플라이어가 뭐야? 공급자도 공급자. 그럼 뭐야? 공급자의 반대말은? 소비자가 영어 뭔데? consumer. 됐습니까? 또 여기 L이 빠졌네. consumer 또 buyer. 네. 또 customer. 됐습니까? supplier, consumer. 공급자와 구매자. 오케이. 뭐 영 in fact 가장 최근에 배운 동의어가 뭐가 있나요? Actually,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As a matter of fact도 사실은 이란 뜻이다.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오케이, 뭐 대답하는 게 없네. Most of the GM crops on the market come from Monsanto. 오케이. 그래서 왜 come 꼭 굳이 comes도 아니고 뭐 coming도 아니고 to come도 아니고 왜 come을 써야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they come from Monsanto. Most of the GM crops가 이 문장의 주어고 on the market은 수식어로서 뒤에서 꾸며줄 뿐이죠.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GM crop들은 여기 crops가 복수형이니까 they come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since people began to eat GM foods however a lot of health problems have increased. Since 다양한 의미 중에 여기 문득 그렇죠. 뭐뭐 이후로.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나요? 그렇죠. 여기는 사람들이 began to eat GM foods 한 이후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ave increased. have increased.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거하고 잘 짝을 이루고 있죠. 그렇습니까? have increased의 뜻은? 증가. 계속 증가해 왔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have r로 시작하는 동의어 increase 대신 쓸 수 있는 거 have risen 됐습니까? rise, rose, risen 아십니까? 올라가다 rise risen을 써도 되겠죠. have increased, have risen r-i-s-e-n have risen 증가해왔다. allergies have skyrocketed especially in children. so skyrocket 의미는 뭐예요? skyrocket 같은 말 뭐예요? 아, 내가 이건 가르쳐 좋은 거랬군요. 됐습니까? 같은 말은 increase rapidly. 됐습니까? 그래서 rapidly가 뭔 뜻인가요? 네? rapidly, quickly, 네? swiftly. rapidly는 quickly, swiftly의 뜻이다. 급격하게 라는 뜻이죠. 급속하게. rapidly, quickly, swiftly. 급격히 증가하다. skyrocket. 그 다음에 more and more babies are born with defects. 그래서 more and more babies.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more and more babies are born 하면 뭐 뜻이에요? more and more babies are born. 예,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점점 더 많은 아기들이 are born 태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More and more babies are born. More and more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더라는 뜻이죠.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With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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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ct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merit죠. 스펠링은? M-E-R-I-T-S. 그렇죠. merit의 뜻은?
장점이죠. 디펙트의 뜻은 단점, 결함,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디피트는 뭔 뜻이에요? 디피트. 패배시키다, 물리치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디펙트, 디피트. 디펙트, 단점. 장점, 메리트. 굿 포인트하고 같은 말이죠. 메리트는 굿 포인트. 디펙트는 bad point하고 같은 말이죠. bad point, 단점, 결함, defeat, 물리치다. 그 다음 계속해서 and we see increased different types of cancers. These are believed to be just a few of potential 어쩌고 저쩌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these are believed to가 들어있는 예문 어떤 게 있던가요? This is not to be, not to be believed. This is not believed to. So get 막 지내고 있죠. This is not 한 시간 걸렸다더니 뭐 개코도 뭐. 너무 많다. 창의력 부족이다. 이거 사전 찾아보고 나오지 않나요? 요령이 없나? 모르나? 어? 하고 나서 얘 눌러보세요. Friday is believed to be an unlucky day. 얼마든지 나오네. 어? 어? The boy who might, 이거는 아니고, 여기 B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Cows are believed to portend death. 그니까, 아, crows네요. Crows are believed to portend death. Portend가, 이런 뜻이죠. 그니까, 불길한 지구, 지, 뭐의, 근데 얘도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동사가 아니, 아, 동사네요. 아, 맞네. 그니까, 전조가 되다네요. 죽음의 전조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니까, 그래서, be believed to do는 뭐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죠. 예? 네? 예, 고등학생 되면 이런 사전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니까, be believed to do. 그래서 뭐, She is believed to meet him. 이런 거 하면 되겠네. She is believed to meet him. 그녀는 그를 만난 것으로 믿어진다, 여겨진다, 이런 뜻이죠. Be believed to do는 뭐뭐인 것으로 믿어진다. 그 다음에 hazard. hazard가 들어가 있는 예문? She rescued the man at the hazard of her own life. Okay. 그래서 여기에 위험이죠. 뭐의 위험? 그녀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위험 속에 있는 상태로 그를 구했다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는 뜻이죠. 위험 hazard죠. A big health hazard. hazard가 뭐야? A big health hazard. 커다란 중요한 건강적 위험 요소. Second-hand smoking, 간접음이죠. Second-hand smoking is a big health hazard.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보고 뭐라 그런다? Hazard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같은 말, risk, danger 이런 것도 있죠. Peril, jeopardy, chance 이런 것도 있다. 동사로도 쓰이네. I hazard a guess that he's right this time. Have you reported this hazard to the supervisor? 감시관이죠. 너는 보고했니 이러한 위험 요소를 슈퍼바이저에게? Have you reported this hazard to a supervisor? 그러니까 오케이, 저는 단어를 익힐 때 이런 예문 속에 들어 있는 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단어가 제대로 익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people all over the world have protested Monsanto. Protest가 뭔 뜻이에요? 보호하다. Protect는 뭐하지?
항의하다. 명사로서는 항의. Earth Day began as a protest. People were gathered to protest the beauty pageant. 뷰티 패전트에 프로테스트 하기 위해서 게더됐었다. People were gathered to protest the beauty pageant. Union leaders called a strike in protest over low pay. Union leaders called a strike in protest over low pay. 그래서 뭐에 대한 낮은 임금에 대한 프로테스트로서 스트라이크를 벌렸다. 이거 대모도 대모고 파업이죠, 참 파업. A wave of opposition protest violence, ETC. A way of opposition 하면 반대의 물결. A way of protest 하면 저항의 물결. A way of violence 하면 폭력의 물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해오기 귀찮으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컨트롤 C, 컨트롤 V. 어디다가? 클래스 카드는 내가 해준 것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이 해준 것만 할수 있어요? 그럼 클래스 카드 다 들어갔으면 안 되지. 줄여서 205, 43이죠? 준비됐죠? 나 혼자 볼 거니까.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나죠,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무거나 제일 첫 번째 거 같거든요. 아무거나 쭉 컨트롤 C. 아, 컴퓨터를 쓰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크롬에다가 크롬 쓰잖아, 어차피. 안 씁니까? 전혀 안 씁니다. 전혀 안 써요. 뭘 써요? 뭘 쓰는지도 모르죠. 브라우저 뭘 쓰는지도 모르죠. 어? 이렇게 생긴 거 중에 뭐 써? 이거? 아, 제일 후진 거.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도 안 되는 거. 크롬 확장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데, 행아웃도 있지, I'm Translator도 있지, LastPass도 있지. 어?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탁 해갖고 이거 탁 하면 빨리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갖고 익히면 되겠죠. 민디가 뭐 모르겠습니다. 방법이야 뭐. 그다음 계속해서 group such as Greenpeace and the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 demanded labeling on GM foods so that people know what they are eating. 에서는 consumer가 뭐야? 반대말은 뭐가 있던 거야? 세 가지 오라는 거. 어? 셀러, 에이전트. 서플라이어. 됐습니까? 네, 이것들이 판매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컨슈머는 소비자, 셀러, 에이전트, 서플라이어는 판매자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디맨드 레이블링에서는 디맨드 예문 뭐가 있던 거야? 예문이라고는 못 해봤죠. 그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 일단 명사로 쓰인 게 먼저 보이네요. Price is a function of supply and demand. Price is a function of supply and demand. Price는 function이다, 상관관계다. 뭐의? 공급과 수요의. 이렇게 질러. 그 다음에 demand가 우리가 필요한 건 동사니까. 이런 게 좋겠네요. It is unreasonable of him to demand such a thing. It is unreasonable. 그것은 어떻지 않다. 이상,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가 뭐 하는 것은, 그가 저런 일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저러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unreasonable한 일이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다. It is unreasonable of him to demand such a thing. It is unreasonable of him to demand such a thing. 일단 그 예문 하나 만들어놓네요. 얘를 구글한테 한번 번역시켜볼까? 잘하네. 얘 I am Translator라는 확장기능이야.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도구는 뒀다 뭐합니까? 실존도 모르면. Unreasonable to demand such a thing. 그런 일을 요구하는 것은 unreasonable한 일입니다. 언어 도달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demand 요구하다. 그럼 demand는 누구처럼? 알겠습니다. demand 드립니다.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할 때. label. label이 동사로 쓰인 뭐야? label. 라벨을 붙이다. 라벨 붙이는 것. to label은 안 되고 demand니까. enjoy처럼 demand labeling 했습니다. 다음, so that people know. so that people know가 일단 뭔 뜻이야? so that people know. 그렇죠. 좋습니까? 그럼 같은 표현, 누구로서는 for people, 뭐 하게 하기 위해요? to know. 좋습니다. for people to know. 이렇게 할수 있겠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주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For people to know. 그러니까 이 부분을 GM puts for people to know what they are eating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뭐 하는 놈이야, 이 what은? 그렇죠. 의문사죠.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What are they eating? 이라는 직접 의문문이 What they are eating이 된 얘를 보고는 의문사의 what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무엇입니다, 이건? However, Monsanto refused to put GM labels on its foods. 오케이, 그래서 refused to put, refused putting. 어느 과목만 되는 거예요? 둘다 되는 거예요? 둘다 됩니까? 오케이, refu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그럼 이것만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이런 건 어떻게 찾아볼까? 이런 숙제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얘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refuse is offer는 되네요. 이거는 To help는 형용사적으로 봅니다. 어떤 offer 돕겠다는 offer.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없고요. Refuse to put, refuse the offer, refuse the offer, refuse to sink, refuse food, refuse to deal with him. refuse to deal with him. 그래서 refu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만 목적으로 취한다는 얘기죠.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 refuse to do. 그러니까 그 다음에 demand는 doing만, refuse는 to do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fears that consumers will reject foods with GM labels.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 진주. 가주어 is는 뭐 대신 왔는 겁니까? 앞에 문장 대신 왔다. 그렇죠? 아니죠. 몬산토 대신 왔네요. 몬산토 fears that consumers will reject food with GM labels죠. fear의 뜻이 뭐길래? fear가 떠오르답니까?
도대체 뭘 해온 건지 모르겠네요. 두려워하다죠, 두려워하다. 몬산토는 두려워한다. Consumers will reject food with GM labels 할 것이라는 것을. 몬산토가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fear가 들어간 예문. 여기서는 fear는 명사로서는 뭐예요? fear가 명사로서 뭔가요? 공포, 두려움이죠. 동사로서는 뭐예요? 동생 어디 두고 왔습니까? 응? 두려워하다죠. 몬산토가 두려워한다. 뭐한 대시에요, 그러면? 건반도 내 consumer will reject food with GM labels 할 것이라 는 것을 두려워한다, 몬산토가. 그다음에 reject 동의어가 뭐가 있나요? refuse 반대말은 뭐가 있나요? accept reject가 들어간 예문. 그렇죠. I can't reject his request. 안 되겠네요. I can't reject His request. request가 뭐죠? 그래서 나는 그의 요청을 reject 할 수가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I can't refuse his offer.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ome people feel that this proves Monsanto has something to 어쩌고저쩌고 해서 일단 this는 한글로 얘기하셔야 되죠, 이건. 뭐, 디스 못 하셨어. 말을 붙이는 말을 붙이는 됐습니까? 왜안 붙였는데? 사람들이 리젝트 할까봐. 됐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몬산토 refused to put GM labels on its food. It fears that consumers will reject food with GM labels. 한다라는 것이 prove. prove 뭐 하다? 증명한다죠. 됐습니까? 이러한 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몬산토 has something to.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prove의 명사형은 뭐든가요? proof가 뭔 뜻인데요? 증거. prove가 들어간 예문? 막 지내려 그러니까 그렇죠. 와우, 영어 한 30년 공부한 사람 같은데요. 조사하지도 않고. Can you prove this equation?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Can you prove this equation? 오케이, 그래서 equation이 뭐예요? Equation, prove equation. 방정식을 equation이죠. 너는 이 방정식 증명할 수 있니? Can you prove this equation? 됐습니까? 뭐 간단한 Can you prove this mystery? 한번 해줘. 이러한 뭐 미스테리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겠니?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다음에 reveal에 대해서 한 거. reveal의 뜻은 뭐예요? 드러내다, 어? 드러내다. 반대말은 뭐가 있나요? 아니, 참, 같은 말은 뭐가 있나요? Disclose는 반대말 아닌가요? Disclose, 뭐하다? 닫다죠, 닫다. 네. 같은 말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 드러내놓다, expose, uncover. 뭔가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reveal의 반대말. disclose. 또 바로 옆에 있네. hide. 그래서 reveal이 들어가 있는 예문. I revealed the secret. 그렇죠. 또
He would encourage her to reveal her true feelings. He would encourage her to reveal her true feelings. Encourage A to do 네요. 그러니까 그녀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도록 용기를 주었다. She was reluctant to reveal her secret. She was reluctant. 그녀는 꺼려했다. She minded revealing her secret. 하고 왔네요. She minded revealing her secret. She was reluctant to reveal her secret. Reluctant도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reluctant. Reluctant agreement. 내키지 않는 동의. 그러니까 just reveal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공개하세요. Just reveal one at a time.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단어 외우기. 단어 속에 파묻혀 살아야 돼. 하루에 최소한 몇 단어씩. 아, 여러분들이 외워야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고 내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1982. 누가 뭐 했대요? 몬산토. The world's largest seed company가 뭐 했대요? Succeeded in modifying a plant cell. 어떻게? Genetically 하게. 어떻게?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세계 최고 가장 큰 종자 회사인 몬산토가 성공했습니다. 뭐 하는데? 식물 세포 변형하는데. 어떻게 변형하는데? Genetically 하게. 어떻게? 최초로.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이면 in world history. 최초로.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2년도에 있었던 팩트.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한데? The plant cell contains 한다. 무엇을? Many desirable qualities like faster growing.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genetically하게 modified 된 말이죠. 어떤 genetically modified plant cell contains 하고 있다. 많은 무엇을? 많은 바람직한 특성들을 하면 되겠죠. quality들을 뭐와 같은 더 빠른 성장과 그리고 더 큰 저항력 됐습니까? 해충에 대한 더 큰 저항력을 가지게 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나도 이거를 이 씨앗을 키우려고 하겠죠. Today 오늘날 Monsanto is the main supplier. Monsanto가 뭐다? 뭐의 같은, 뭐와 같은, 이것과 같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전 조작된 것들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나오고 있죠, 뭐? 콩, 그리고 카놀라, 그렇습니까? 옥수수나 콩이나 카놀라 같은 걸 이제 대표적인 GM, Genetically Modified Crops의 예죠. 그래서 옥수수나 콩이나 그리고 카놀라와 같은 유전 변형 작물들의 주된 공급자입니다. 몬산토가. 맞습니까? In fact, 사실상 어떤 뭐는 시중에 있는 이겠죠. On the market에 있는 most of the GM crops가 come 뭐한다? 몬산토로부터 오게 된다. They come from. 맞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마켓 쉐어를 엄청나게 갖고 있단 말이죠. 마켓 쉐어가 뭐겠어요? 마켓 쉐어.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이죠. 그렇습니까? 중딩등 가르칠 때하고 저하고 좀 다르죠. 그렇습니까? 시장 점유율 이런 말도 이제 알아야 돼요. 마켓 쉐어를 얘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 이런 단어들 알아야 돼요. Since people began to eat GM foods, however, 자, however가 나왔으니까 지금까지는 defect야 아니면 merit야. 근데 지금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defect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bad points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began to eat GM foods 한 이후로 쭉 누가 뭐 했대요? A lot of health problems has increased. 그렇습니까? Allergies have skyrocketed, especially in children. 특히
어린이들에 있어서 누가 알레르기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토피죠, 아토피. 맞습니까? 아토피 환자의 급증이죠. More and more babies are born.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뭐 한대요? 뭘 가지고서? 장애를 가지고서 with defects and we have seen 뭐 했대요? 오케이, 무엇을? 뭐에 있어서의? 오케이, 예, different V로 시작하는 뭐?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암의 증가를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알레르기와 암이 급증했단 말이죠. 그것이 health problem의 예로서 알레르기와 cancer를 예고해 있고. These are believed to be just a few of potential hazards of GM foods. 그래서 뭐? 뭐라고 여겨진다? 단지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 뭐의? 오케이. 그래서 these는 뭐 대신 왔어? 됐습니까? 알레르기와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것들과 그 다음에 다양한 새로 이전에는 잘 없던 그런 감, 암은 뭐의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진다? GM 푸드의 potential hazard로 여겨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외에도 더 있단 말이죠. GM 푸드가 bring 할 수 있는 cause 할 수 있는 potential hazard가 많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누가 people all over the world가 뭐 했대요? have protested Monsanto. Monsanto에게 항의를 했죠. 오케이, 그래서 groups such as Greenpeace and Organic Consumer Association이 뭐 했대요? demand 했대죠. 뭐 할 것을? labeling on GM foods. 왜? so that people know what they are eating. 아, 그래서 그린, 여기에 이제 프로테스트 하는 단체 두 가지가 나오죠. 누구하고? and the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 그러니까 그린피스나 그리고 유기농, 유기농을 유기농이겠죠. 유기농 식품을 소비하는 자들의 연합이죠. 같은 그룹들이 디멘드합니다. 야, 라벨 좀 붙여. 어디다가? on GM food. 왜? so that people know what they are eating. 그들이 뭘 먹고 있는 중인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라벨 좀 붙여라. 그러니까 However, 그러나 Monsanto refused to put GM labels on its food. 자신의 음식에 GM 레이블을 붙하는 것을 뭐한다? 거부한다. Rejected, reject한다. 됐습니까? Monsanto feared. Monsanto가 뭐한대요? That consumers will reject, refuse foods with GM label. GM 레이블이 붙어있는 푸드를 reject할까봐 걱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옛날에서 worries 이런 단어죠. It worries, it fears. Some people feel that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한 행동이 refuse to put GM labels on its food 하는 이러한 행동이 뭐한다? Has something to hide. 무산토가 숨겨야 할 뭔가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됐습니까? 예, 이 정도면 딱 중1 수준에 딱 들어가자 하여튼 고1 수준에 들어가자마자 이 정도 수준의 읽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예, 그래서 쭉 했고요. 1번 문제 풀어봤고요. 몬산토에 대한 세계 최초로 식물세포 유전자 변형에 성공했나요? 어디 나오는데? 거기를 펼쳐놔. In 아닌가요? 아닌가요? Genetically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history.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인가요? 네. 어디 나오나요? 맞습니까? Okay, Monsanto is the main supplier of GM food such as corn, soy, or and canola. 지적받고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문제점 인정합니까? Okay, 어디에 이게 아니라 도리도리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Some people feel that this is called Monsanto.
오케이. 그렇죠. 하이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 운동단체로부터 비난을 받나요? 어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다? Demand labeling on they are eating. 오케이. 그다음에 유전자 조작식품 의무 표시 거부합니까? 방금 이것도 그 문제 똑같이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was excited so that I couldn't get to sleep. 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했다죠, 이건. 뭐와 뭐를 연결하는 겁니까, 이건? 그렇죠. 앞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죠. 됐습니까? She started early so that she could avoid the rush hour traffic.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죠. 맞습니까? 정반대된다는 거. 예, 요좀 다르게 바꿔볼까요? She started early. 그거겠어? 여기 in order for her to avoid 이렇게 in order for her to avoid 이렇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For her in order to avoid지 뭐야? In order를 to 앞에 붙여야지 뭐? For her 앞에 in order를 붙이나? For her in order to avoid. Avoid to do 안 배웠어? 응. So as to do, in order to do, so as to do. 이게 생략 가능하고, 후보를 뭐하러 써? 여기 she 있는데. She started early to avoid the rush hour traffic. 하면 될걸. 아는 뭐? 아야. 정신줄을 놓고 왔다. 탈이 나갔다. 그쵸? 다음, 9. My lot money에 대해서. Hey, about a year ago, I registered at a hotel. I had a lot of cash, so I asked the desk clerk to deposit $100 bill in the safe for me. So, register. 이 문제 뭐가 있던가요? 아, is it too late? 진짜 좀 얘기해. Is it too late? 뭐? Register. 뭔 소린데? 등록하고. 그쵸? Register. 등록하다죠? 또! 투숙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had a lot of cash 어쩌고저쩌고 deposit에 대한 얘기 뭐가 있을까요? I'd like to use this muscle. 'd like to use a safety for the box가 뭔 소리예요? 디파짓의 뜻은 보관하다 맡기다. 근데 여기서는 보관하다 맡기다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명사고 여기서는 동사죠. 또 예문 뭐가 있을까요? 디파짓의 thing with a person? Deposit a thing with a person이 뭔 뜻인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Deposit A with B. A를 B에게 맡기다. 접속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정리해 보셨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in the safe. 네, safe의 다양한 뜻은 뭐가 있던가요? 또. 또.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뭔 뜻이에요? 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the next morning 여기서 금고라는 뜻이고요. The next morning, the clerk denied any knowledge of my money. I had neither receipt nor any other proof that I had given him my money. 그래서 receipt가 뭐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receipt? 아, receive다. R-E-C-E-I-V-E다. receipt, 영수증이죠. 어? 예, 이런 내용들 있죠. Driver must provide a receipt on demand. Driver must provide. 운전사는 제공해야만 합니다. Receipt. 뭐를 영수증을 on demand. 뭐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Driver must provide a receipt on demand. Please acknowledge receipt of this document by signing. Please acknowledge. Acknowledge 해주세요. Receipt of this document. 이 문서의 receipt에 by signing. 뭐함으로써? 서명함으로써. Acknowledge. 뭐하다? 상대방이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Goods will be delivered on upon receipt of payment. Goods will deliver. 상품이 deliver 되어질 것입니다. 배달될 것입니다. On receipt of payment. 뭐에 따라서? 지불 영수증에 따라서. 그러니까 On receipt of payment. 좋은 토막이네요. On receipt of payment. 지불 영수증.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roof, proof. 이로 시작하는 같은 말? 에비던스. 뭐 뜻이에요, 에비던스? 증거죠. 그러니까 proof, evidence. 둘 다 증거란 뜻이죠. 이제 에비던스도 엄청나게 나올 단어입니다. 예. 잘했고요. 그 다음에 that I had given him my money. 뭐한 놈이지 이때? 엄마한테. 그렇죠. 그렇습니까? 동격이 되시죠. proof하고 that I had given him my money하고 동격이죠. 내가 그에게 내 돈을 줬다라는 증거. 그렇습니까? 이 proof를 여기 집어넣을 데가 없습니다. 좀 관계대명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얘는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 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 동격을 보면 제일 먼저 만난 동격 This is my friend, James. 이쪽은 뭐인 뭡니다. 이쪽은 제 친구인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거 명사죠 이거. 그러니까 얘도 명사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영수증도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증거도 없었다. 모인 증거, 내가 그에게 내 돈을 줬다라는 증거. 됐습니까? 마치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거 관계대명사하고 헷갈리는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루프를 여기 넣을 데가 없어. 됐습니까? I decided to go to the nearest lawyer. The lawyer advised me to return to the hotel with him and give another $100 bill to the clerk. 그래서는 여기에 with him은 누구 대신 왔어요? 네? 그쵸? 그래서 변호사가 뭐 했다? 나에게 충고했다. 뭐 하자고? 호텔에 데려가자고. 또 되돌아가자고. 누구랑 같이? 그쵸? 그 직원과 함께. 아니죠. 로이어 대신 왔죠.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고 자기랑. With the lawyer 대신 왔죠. The lawyer advised me to return to the hotel with the lawyer. 저랑 같이 갑시다. 네? 변호사가. And give another. 자, 그래서 이 give는 왜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가요? give의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 이유?
왜 gave도 아니고 to give도 아니고 giving도 아니고 뭐 given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give야? 모르겠다. The lawyer advised me to return and he advised me to give니까. 뭐 하라고 충고해? 되돌아가자고 충고했고, 뭐 하라고 충고한 거야? 주라고 충고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략됐죠. The lawyer advised me to return to the hotel with him and the lawyer advised me to give another 100 miles to the club. 그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give인 거죠. 되돌아가자고 충고했고, 주자고 충고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고 뭐라 그런다? 병렬 구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gave 써놓고 만약 설명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같이 나쁜 놈들이. 그렇습니까? 사기꾼들 많다니까. 그중에 제가 제일 악질이지만. 제가 학교에 안간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막상 제가 만약 학교 간다 그래도 난이도 조절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못 내겠죠. 애들 박살 나겠죠, 하고 싶어. I did this. 제동사죠.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I returned to the hotel with him and gave another 100 bill to the club. 대신 왔죠. 대동사야, 고마워. 큰일 날 뻔했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던 얘기는 그와 함께 returned to the hotel 했고 and gave another 100 bill to the club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병원에 다시 와서 주었다. An hour later, I went back to the desk and claimed my money. Claim이 뭐 뜻인가요? 외치다다. 오, shout다 그러면 얘는 뭐 하지? Claim이? Claim, 요구하다죠, 요구하다. 뭐래? 예문. I claim that I want to go home. 뭔 소린데? 네, 일단은 뭐 주장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뭔가? People claim that this film is full of violent scenes. People claim, 사람들이 claim, 주장합니다. That this film is full of violent scenes. 이 영화가 폭력적인 장면으로 가득하다고. People claim that this film is full of violent scenes. Claim a thing as my own. 내 거라고 주장하다. Claim a thing as one's own. I'd like to claim my package from the United States. 나는 내 소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뭐로부터 온? 미국에서 온. I'd like to claim my package from the United claim. 이렇게 States. 하는 거. 뭔가 손가락 내놔 하는 거. 뭔가 그걸 claim이란단 말이고. 보통 뭐 콩글리시로 뭐 claim을 걸었다 이러면 좀 잘못 쓰이긴 한데. 뭐그뭐 잠깐 중단하라고 얘기했다를 뭐 claim 걸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그다음에 since I had a lawyer as an eyewitness to the second 100 bill, the clerk could not say he knew nothing about it. 그래서는 since가 뭔 뜻이죠? Because I had a lawyer as an eyewitness to the second 100 bill. 때문에죠. 그다음에 as는 뭔 뜻이죠? As an eyewitness로서, eyewitness는 뭐예요? 목격자죠. 목격자로서 로이어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에 대한 to the second one of the club. 그 다음에 he는 뭐 대신 왔어요? 데스크 클럭. the clock 대신 왔죠. the clock 호텔 직원은 could not say the clock knew nothing about my money. An hour later, I put the second part of lawyer into 그래서 put A into action이 모든 거야. put A into action. put A into action은 A를 실행시키다. 맞습니까? put A into action. A를 실행시키다. 오케이. 그래서 주로 수동태가 보이네요. So the plan was put into action. I will put that into action. 나는 thought를 into action 상태로 put 할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길 거야. I will put that into action. I
I'll put thought into action. The general put his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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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action.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A를 실행시키다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 Together, the lawyer and I went to the hotel again. I asked for $100 bill, and when the clerk insisted he had already given it to me, I denied it. 그래서는 ask for C로 시작하는 같은 말 claim 그렇죠 됐습니까? 내놔라고 했죠 claim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The clerk when the clerk insisted the clerk had already given it to me is은 뭐 대신 왔어요? $100 bill 100달러짜리 지폐죠 그 다음에 is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I denied that he had already given it to me 대신 왔죠. 이 is를 됐습니다. 똑같은 층이 is지만 전혀 다른 거 대신 오고 있죠. 이거는 100달러 지폐 대신 왔고 나는 이 is은 그가 나에게 이미 100달러를 줬더라 는 것. I denied that he had already given it to me. Lawyer said I witnessed him give you $100 bill. 그래서는 witness 뭔 뜻이에요? witness 그쵸, 목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힘은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이 글을 쓴 사람이죠. 맞습니까? 예, 얘 꼬라지는 왜 이 꼬라지? 이거 똑같은 표현 해볼까? I saw him give you $100 하고 똑같지 않나? 그렇죠. witness가 무슨 동사다? 지각 동사라서 이거 I saw him give you $100 하고 똑같죠 이거. 그래서 여기에 그럼 give 말고 다른 형태는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CA do, CA doing' 그 얘기 어디서 하지 않았나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녀석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내가 또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다라면서 얘기했죠. give 또는 giving의 형태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I witnessed that he gave you도 되겠죠. 맞습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Don't hand it over immediately. I will first call the police. Okay, hand over. 뭔 뜻이에요? Okay, 그럼 예문 뭐가 있던가요? 넘겨준다. The man climbed the rope hand over hand. 이건 아니네요. 이렇게 손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걸 hand over hand고요. 이런 hand over 말고 이런 hand over가 나타납니다. In a theatrical gesture, Jim clamped his hand over his eyes. 그 다음에 이 hand over도 아니다. 이건 그의 손을 그의 눈 위로의 hand over네요. 이것도 뭐 그 핸드오버. It was time to hand over the reins of power. It was time to hand over the reins of power. 권력의 rein 하면 뭐 어떤 왕권이나 이런 것을. 이거 이거 아닌데. reins를 찾았구나 이거. rein. rein은 어떤 뭐 정권이란 뜻이에요. rein 정권. back reins 박정권. 문 레인즈 It was time to hand over the power 하면 되겠습니다. It was time to hand over the power 권력을 넘겨줄 때가 됐어요. Hand over 넘겨주다 그러면 그것을 넘겨주다는 뭐죠? 그것을 it을 넘겨주다는 뭐죠? Hand it over겠죠. 이어 동사입니다.
다음에 immediately가 뭐 뜻이에요? immediately 즉시 그러면 뭐 같은 말 뭐가 있나요? now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시제가 땅 쌍따옴표에 있는 거기 때문에 right now가 되겠죠. right away 또 right now 또 at once immediately 즉시란 뜻이니까 at once, right away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be forced to do죠. be forced to가 뭔 뜻이에요? be forced to do 신고하다. be forced to force가 뭔 뜻이에요? force 강요하다, 강제로 시키다죠. 그럼 수동태니까 be forced to는 뭐 강요당하다죠. 억지로 뭐뭐 하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The city council was first banned to public pressure. 그래서 banned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꺾을 수밖에 없었다. The city council was first banned. 꺾일 수밖에 없었다. She wimped out. 뭐 이런 것도 있네요. She wimped out when she was forced to resign. resign 뭐 하다 사임하다 그녀가 사임할 것을 강요당했을 때 she wimped out 그녀는 넋이 나갔단 말이야 she wimped out She wimped out when she was forced to resign. 다음에 뭐 One seldom does one's best till one is forced to. They were forced to seek the hind tit of going first. they were forced to suck the hind 이거는 뭐 엉덩이를 빠는 거죠. suck the hind 똥꼬 빠는 겁니다. 그다음에 the castle was first to yield. yield 뭐하다? 항복하다. 그 성은 항복할 것을 강요받았다. after a long siege. siege는 공성 공격을 siege라 그러죠. siege 탱크 알죠? 몰라요?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siege 탱크라고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스타를 하니까 이런 단어도 알지. The castle was forced to yield after a long siege. yield 항복하다, 양보하다. yield는 전에 한번 나오더니. 곡식을 뭐 이렇게 뭐 생산하다. 열매가 맺히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네, 와, 단어가 막 넘쳐나죠, 갑자기. 그렇죠. 늘 경고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제발 단어 공부 좀 해라고. 그다음에 그래서 I've been forced to call the police.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화 결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 들어가는 말은 뭐예요? 근데 been refused. 그러면 더 클락 리얼라이즈 그 직원이 뭐 했다? He had been refused. 그가 뭐 했다는 것을 그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아니죠. 속았다는 거겠죠. 어? 그 뭐예요? 트릭드죠, 트릭드. 저 새끼들 나한테 사기쳤구만.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뭔 거절당해 속았구나. But he knew he had to give me back the first 100 bill.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for getting my money back. I said, lawyer, oh, don't thank me. He said, that'll be $100, please. How to thank you? How to thank you는 뭐 같죠? I don't know how I should thank you. 직접 얘기했을 때는 How should I thank you?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이 말이죠. How I should thank you죠. 이건 간접 의문문 만들어야 되니까 How I should thank you. I don't know how I should thank you for getting my money back. 네? Don't thank me, sad. That's 대신 뭐를 위해요?
그래서 how to thank me 대신 왔죠. How to thank me. 나한테 고마워하는 방법은 $100가 될 겁니다. 아니죠. 나에게 고마워하는 방법이죠. 나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방법. 됐습니까? 그걸 뭐 더 풀면 변호사 선임이겠지만. 네? 됐습니까? 아. About a year ago, 대략 1년 전쯤에 I registered at a hotel. 내가 호텔에 뭐 했대요? 묵었다, 투숙했다, 이름을 올렸다. I had a lot of cash. 내가 현금이 많았었다. So, 원인이고 결과죠. 그래서 I asked the clerk, ask A to do, ask A to do. 나는 뭐 했대요? 클럭, 데스크 클럭에게 뭐 했대요? To deposit on the bill? 어디다가? 나 위해서 금고 안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맡겨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100달러 좀 금고에 좀 맡겨둡시다. The next morning, the clerk denied. 뭐 했대요, 직원이? 부인했다. Any knowledge of my money. 내 돈에 대한 그 어떤? 그렇죠. Knowledge의 뭐, 뜻은 뭐예요? 지식이죠. 근데 The clerk said that he didn't know about my money at all과 같은 거죠. 내 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혀 모른다고 표현해. Deny any knowledge of. 됐습니까? 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다. Deny any knowledge of. 패턴처럼. Okay. Neither A nor B니까 A, B 둘 다 없는 거죠. 나는 모두 없었고. 모두 없었다. 예, 증거도 없었다. 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내가 그에게 내 돈을 줬었다라는 증거도 없었다. 겁 만드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내 돈을 줬다라는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 영수증도 없고 증거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증거에는 모두 포함되겠어? 모두 포함되겠어? I witness도 포함되죠. 목격자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I decided to go to the nearest lawyer. 나는 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로이어에게 가기로, 변호사에게 가기로 결정을 내렸죠. The lawyer advised me. 나에게 충고했죠. 뭐 하라는 것. To return to the hotel with the lawyer. 변호사 자신과 함께 호텔로 되돌아가라는 것과 뭐 하라는 것. 주라는 것. 그러니까 200달러 준 거죠 지금. 누구에게? 클럭에게. 왜 그렇게 했다? 내가 그래서 데스크 클럭에게 준 돈 몇 달러? 200달러죠. 가 An hour later, 한 시간 후에 I went back to the desk. 나는 되돌아갔죠. 데스크로 가서 and claimed, asked for my money. 돈 내놔라고 그랬다. 그니까 오케이. 근데 이번에도 또 any denied any knowledge of the money 할 수가 없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Proof. Eyewitness, 목격자가 있죠. 증거가 있죠. Because I had a lawyer, 내가 데리고 있었죠, lawyer를. 뭐로써? As an eyewitness to the second. 그렇죠. 이 두 번째 200달러에 대한 목격자로서 lawyer를 데리고 있었지만, the clerk could not say that he denied any knowledge. He knew nothing about my second $100 bill. 두 번째 100달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죠. Another hour later. 그럼 이제 몇 시간 후가 되는 거야? 두 시간 후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한 시간 후에 I put the second part of a lawyer's plan. 나는 무엇을? 변호사의 계획 중 두 번째 부분을 into action. 뭐에 옮겼다? Action에 옮겼다. 실행에 옮겼다. Together, the lawyer and I went to the hotel again. 같이 갔죠, 호텔로. I asked for the 100 bill. 나는 뭐 했대요? And when the clerk, 누가 뭐 했을 때? 주장했을 때, he had already given it to me. 그가 두 번째 100달러를 나한테 주었다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 I denied it. 내가 그 점을 뭐 했다? 그렇죠. 그가 나에게 줬다는 사실을 denied 했다. The lawyer said, 말하기를, I witnessed him. 나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데스크 클럭 당신에게 100달러를 주, 목격했습니다.
If you don't hand it over, 100달러를 즉시 immediately 하게 hand over 넘겨주지 않는다면 I will first call 나는 뭐할 수밖에 없다. 폴리스에게 경찰에게 be forced to do 나는 뭐할 I have to call이죠 결국. I must call 하면 될걸 I be forced to call 했습니다. I must call the police 난 전화해야만 돼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The killer realized that he had been tricked. 그가 뭐 당했다? Trick 당했다라는 것을 언제 트릭 당했어? 대과거에 언제 깨달았어? 과거에 있습니까? But desk clerk knew desk clerk had to give me back the first one bill. 그러니까 지금 몇백 달러를 요구하는 거야? 200달러째 요구하는 거죠? 내가 준게 200달러인데 이제 이 돈을 받게 되면 200달러 다 돈을 받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되돌아줬겠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How I should thank you. 내가 어떻게 고마워야 될지 뭐에 대해서 for getting my money back 내 돈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oh don't thank 고마워하지 마시고요 he said 그래서 나에게 고마워하는 방법은 100달러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얼마가 없어졌어? 100달러 없어졌죠 아? 오케이 그래서 이건 결국 그 영어에 보면 특히 미국에 보면 변호사 놀리는 변호사를 조롱하는 유머가 많은데 그런 유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를 조롱하는 유머는 왜 많을까요? 변호사가 이혼 소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남자들을 거절 거지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변호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래서 대상이 다른 하나는 뭐였죠, 결국? 4번.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데스크 클락인데 4번에면 D인가요? 그렇죠. 나는 글쓴 사람이 당신 데스크 클락에게 주는 걸 봤습니다니까 D만 글쓴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he realized that he had been tricked 사기당했다는 사실. Refused 거절당한 데미지를 뭐 받은 상처 입은. 피해를 입은, compared, 뭐든 비교당한, completed, 완료된. 그다음에 that will be on the bill, please. 그래서 뭐 수수료 100달러입니다. 선임 비용 100달러입니다. 나에게 고마워하는 방법은 100달러입니다. He said that the lost money belonged to him은 뭐? 그렇죠. 그렇습니까? He claimed the lost money. 그래서 그가 뭐였대요? 말했대죠. 그렇죠. 뭐를 말했대요? 돈이 그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했었다. 그돈내 거야 라고 클레임드 했었다. 그 다음에 he insists that he is right. 당연히 옳아야만 한다고 우긴다가 아니고 현재 옳다고 현재 우긴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they 그렇죠. 되어야만 한다니까 여기 뭐가 생겼다? should가 생겼다. They insist that some action should be taken to solve the problem. 그들은 어떤 몇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라고 should be taken 되어야 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그 problem을 solve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간 아직 멀었고요. 7시 15분, 8시 15분, 9시 15분. 그쵸, 아이고, 좋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숙제가 있었나, 문법이? 다 끝났네요. 시험 칩네. 그러면 오늘 뭐 어차피 한명 없고 하니까 시험 치도록 합니다. 오케이, number 10. Category? Nature. Title? Ants like acacia. 오케이, 그래서 소화시키는 혼자 independent reading 해보도록 합니다. 네. Independent. 독립적으로 읽는 거, 혼자.
Okay, Taya, nature acts like Gussia. In nature, plants and animals depend on each other for the things they need to stay alive. Okay, 그래서 one good example can b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ussia trees and their resident ant. Depend on. Okay, 그래서 같은 말. 여기시고요. 네, 그 다음에 the things they need to stay alive. The things they need 에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생략된 말. Things 하고 they 사이에 뭔가 생략됐죠. 네, 그 다음에 to stay alive 에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명형부가 궁금하겠죠. to 부정사니까. 네, 명형부 중에 뭔지. One good example can be found. Okay. Okay. Can be found 에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뭐가 궁금하겠죠? 뭐가 궁금할지를 조사해 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뭘 궁금해 할까? 뭐, 뻔한 거 아닌가요?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kay. 그 다음에 resident는 의미가 뭐, resident가 뭔 뜻이에요? 거주하다. 거주하다. 거주하다예요. 거주하는 일. 오케이, 형용. 아, resistant다. resistant다. resistant. 아, register다. resident.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예문 두 가지. 정확한 의미도 당연히 찾아오시고요. A species of ant lives inside the hollow thorns of a acacia tree. The ants eat the nectar produced from the tree's trunk and leaves. The nectar is very rich in protein and fat, so the ants use it to nurture their larvae. So, what does the tree expect from the ants in return for this special present? Okay, 영선 궁금한 거. species부터 species는 뭐 예문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뭐 단어 익히는데 예문만큼 좋은 거죠. 그다음에 hollow에서는 hollow의 반대말 있습니까? hollow의 반대말 조사 여기. 그다음에 the ants eat the nectar produced from the tree's trunk and leaf. 그래서 the nectar produced, the nectar produced는 이 부분 해석하기 있습니까? The ants eat the nectar produced from the tree's trunk and leaves. 예, 그다음 계속해서 trunk가 뭐죠? 오케이, 그래서 trunk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트렁크의 다양한 의미가 이 문장에서의 트렁크의 뜻. 이 문장에서의 트렁크의 의미. 멀티미닝 월드는 항상 그렇게 조사하죠. 의미가 많은 거. 그 다음에 the nectar is rich in 에서는 rich in 예문 두 가지. rich in이 들어가 있는 예문 두 가지. 다음에 neutral, neutral가 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와 예문 두 가지. neutral. 네. So what does the tree expect from her in return? In return이 뭔 뜻이에요? 답례로, 보답으로 이런 뜻이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this special present는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the ants are very aggressive against all other insects regardless of their size. So when enemy insects attack or invade a tree, the ants climb down the trunk and bite them fiercely. 우선은 aggressive가 뭐죠? 오케이, 반대말과 예문 두 가지. aggressive의 반대말과 그 다음에 예문 두 가지. 그 다음에 regardless of their size가 뭐지? regardless of their size. 오케이, 그래서 regardless of의 의미와 regardless of가 들어가 있는 예문 두 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 when enemy insect attack or invade the tree, invade가 뭐죠? 침략. 오케이, climb down the trunk and bite them fiercely. fiercely가 뭐죠? 오케이, 그래서 fiercely의 동의어와 예문 두 가지. 퓨어슬리의 예 동의어와 그 다음에 예문 말이 퓨어슬리. The ants climb down the trunk and bite them fiercely. Studies have shown that cassia trees without any resident trees suffer more from attacks by harmful insects compared with trees hosting the ants. 오케이, 그래서 suffer from이 뭐죠? suffer from. 오케이, 그래서 suffer from 예문 두 가지 하면 되겠네요. suffer from.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suffer from. 그 다음에 compared with 또 insect하고 compared 사이에 생략된 말. insect와 compared 사이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 같겠습니까? Compared with과 insect 사이에 생략된 말. 네. Compare가 뭐예요? Compare. 오케이, 그 다음에 host trees하고 hosting 사이에 생략된 말. 그러니까 host가 뭐예요? Host the ants가 뭔 뜻이야? Host the ants. 오케이, 그래서 호스트가 들어가 있는 예문. 호스트가 여기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것도 해야 되겠다. 호스트의 첫 번째는 호스트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 문장에서의 의미로 쓰인 예문 두 가지. 호스트는 명사로 이미 배웠는데. 호스트 반대말 게스트잖아. 그래.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researchers have concluded that the ants are like blah blah. conclude가 뭐예요? conclude. 아 그래요? 정확한 의미와 예문 두 가지. 그러니까. 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What is the best tile for the passage? Because the trees are ants' paradise, harmful insects that spread three diseases. Cooperation between ants and acacia trees. Cooperation이 뭔 뜻이에요? 관계다. Relationship은 그럼 뭐하지? Cooperation의 의미와 예문 두 가지. The ways acacia trees attack ants. Ants, the most successful species on earth. What does the underline this special present mean? Write in English. Which one best fits in the blank? Gifted hunters using primitive weapons. Okay, gif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서의 의미. gift의 다양한 의미와. 그 다음에 동의어, T로 시작하는 동의어. gifted, gifted의 T로 시작하는 동의어, gifted, gifted의 T로 시작하는 동의어, gifted hunters using primitive weapon. primitive가 뭔지 모르죠? 와, wow. prime, primary, primitive. 정확한 의미와 예문 두 가지. weapon이 뭐야? weapon. 그죠? Athletes who compete with their rivals. Athletes 뭐예요? compete는?
아, 컴페어는 뭐 하죠? 아, 네. 컴페이트의 의미와 예문 두 가지. 컴플리트? 아, 라이벌이 뭐예요? 라이벌? 라이벌, 경쟁 상대. Loyal fighters hired by their house owners. 로열이 뭐예요? 로열? 아, 로이어는 뭐예요? LAW야? 로이어. 모르는군요. 예문, 정확한 의미와 예문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로열도 찾아오세요. 로열의 의미와 예문 두 가지. 찾아보세요. 로열, 로열. 그러니까 그 다음에 loyal fighters hired by hire가 뭐죠? hire? 예문 한 가지. 그 다음에 social creatures that live together in a group. social creature가 뭐죠? social creature? 아, 예. 정확한 의미. social creature가 뭔지. 다음에 cruel invaders eager to control other species. cruel이 뭐예요? 끔찍한? 잔인한. eager to가 뭐죠? eager to? 품사가 틀렸는데요. eager to 들어가 있는 예문 두 가지. 오케이. Then find a word from passage that fits in the blanks. V니까 뭐 어휘죠? Which country is going to move the next two World Cup? The ball served the guests a lot of delicious food. 오케이. Resident. Living in a particular place, usually for a long period of time. Particular가 뭐죠? 특정한. 그러면 particular는 S로 시작하는 동의어. 특별한? 아니지. period가 뭐죠? period. 그다음에 hollow, having an empty space inside. thorn, a sharp point on the stems of some plant. stem이 뭐죠? 넥터, a sweet liquid produced by plants. liquid가 뭐죠? liquid. 체, 그럼 기체는 뭐죠? 아, 가스, 가스는 어떡하고요? 가스가 기체죠? 그럼 고체는 뭐예요? 고체는 뭔지. trunk, the thick main stem of a tree. neutral, helps something or someone to grow. aggressive, ready and willing to fight or argue. willing to가 뭐죠? willing to 들어가 있는 예문 두 가지. 그럼 예문 해온다고 예문만 따로 써보면 안 되겠죠. willing to가 뭔 뜻인지 당연히 해야 되겠죠. aggressive, ready and willing to fight or argue. argue가 뭐죠? 헤헤이. argue. argue는 정확한 의미와, 그 다음에 얘는 명사형. 예문 아니고, argue의 명사형. fiercely, very strongly and intensely. intensely가 뭐죠? 강력하게? 뭐 그건 아니지만 primitive seeming to come from an early time in the very ancient past. 네, 그래서 리뷰 테스트 다음이네요. 일단 뭐 이거 하고 마셔야 돼. 네, 풀이 하고 마셔.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되었네. 오케이. 넵. 네.